주제 신청 받아요. 아무거나 오케이? 대한민국 항공사의 양대 산맥 바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입니다. 오늘은 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대결을 통해서 어디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디가 더 청렴한지 제가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항공사가 보유한 비행기도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칩니다. 각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행기 기종을 비교해봤습니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총 83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총 16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압도적입니다. 자, 따라서 대한항공이 1점을 따냅니다. 자, 비행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노선망이 얼마나 촘촘한지, 얼마나 잘 연결되었는지 봐야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선망을 비교해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75개 도시, 대한항공 131개 도시. 거의 두 배 차이 나더라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6대주 전부 다 가는 편인데, 아시아나항공은 코드시어로 가더라고요. 코드시어란 다른 항공사의 좌석을 빌려서 자기 항공사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건데,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대부분이 코드시어고요. 직접 아시아나항공이 가는 노선은 66개가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노선으로 따지자면 대한항공이 압승입니다. 대한항공 1점! 자, 매출 규모부터 보자면요. 2017년 기준 대한항공이 11조 7,319억 원, 아시아나항공이 5조 7,851억 원입니다. 와, 두 배 이상. 자, 그렇다면 스카이트렉스에서 선정한 순위는 어떨까요? 아시아나항공이 24위, 대한항공이 33위입니다. 오, 드디어 아시아나항공이 더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각각 0.5점씩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인 것 같아요. 비행기가 좋으면 뭐합니까? 안전하지 않은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항공사들이 안전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을 보니까 대한항공이 10건, 아시아나항공 10건. 두 항공사의 과징금 액수를 합치면 94억 원이나 됩니다. 둘 다 마이너스 1점 시키겠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마일리지 카드는 한 장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카드를 선택할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고민에 빠집니다. 물론 둘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잖아요. 네, 제가 그 고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아나항공은 제휴사가 많고 전환 효율이 좋습니다. 대한항공은 아까도 말했듯이 노선이 많고 마일리지 좌석이 여유롭게 풀리죠.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대한항공이 가입하고 있는 항공연맹은 스카이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스타 얼라이언스라는 곳인데요. 항공연맹 계열사끼리는 마일리지 적립이 호환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을 타면 스타 얼라이언스의 다른 항공사도 적립이 되는 형식이죠. 아무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발권이 가능한 스카이팀 항공사는 모두 19개, 추가 마일리지가 필요한 기타 제휴 항공사는 7개,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27개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마일리지 편에선 더 좋죠. 그래서 소화 공제율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요. 대한항공은 소화 발권에서도 성인과 동일한 마일리지를 차감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75%만 공제하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여행을 가실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같은 금액을 사용했을 때도 아시아나항공이 1대1.2, 대한항공이 1대2로 교환되니까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점. 자, 네, 결과를 보자면 대한항공 1.5점, 아시아나항공 0.5점, 대한항공이 압승을 거뒀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격차를 한 이유가 대한항공은 국영기업이었습니다. 1962년에 시작해서 상당히 역사가 깁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에야 시작을 했습니다. 26년이라는 차이가 상당히 이런 심한 격차를 낳은 것입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넘을다 S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